2015년 3월 3일 이곳은 키프러스에 위치한 여자 대표팀 회의실. 여자 대표팀은 내일 이탈리아와 키프러스컵 조별예선 1차전을 갑니다. 이 영상은 지난 그 예선이나 월드컵 예선 유럽 예선에서 스페인하고 했던 경기인데 요 8번 같은 83년생 81년생 여기 저 4번 같은 81년생 굉장히 그 나이들이 많이 있어 선수들이. 2015 피파 캐나다 여자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대회이자 최종 점검이기 때문에 대표팀은 목표를 우승으로 설정했다. 키프러스에서 갖는 이탈리아와의 첫 경기. 긴장한 윤덕여 감독과는 달리 선수들에겐 웃음과 설렘만이 가득하다. 잘 준비됐지? 네. 이거 뭐 충분히 내가 보기 충분하게 그렇게 잘해서 이길 수 있어. 근데 자신감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지금 그 다음 경기보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첫 경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격과 준비해서. 네. 손으로 이게로 잊으면 안 돼. 동료하고 그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대등한 경기 속에 골문은 열리지 않고 경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혹여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조별 예선 1차전 이탈리아전 패배. 조별 예선 2차전 캐나다전 패배. 골 결정력 부재라는 아쉬움 속에 윤덕여 감독의 고민은 커져갔다. 다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오늘은 바로 권한을 선수의 생일. 스태프들과 선수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것이다. 네, 여러분들 그 뭐야 심신도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아마 이제 내일 모레 뭐 한 경기 잘할 거라 나는 것도 없으니까 오늘 너무 그렇게 축처져 있을 필요도 없고. 한 경기 뭐 또 생일도 맞고 어떤 분위기가 좀 전환이 돼갖고 좀 좋은 어떤 경기 할 수 있으려나 생각하니까 잘 했으면 좋겠지? 네!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뜻하지 않은 윤덕여 감독의 깜짝 선물까지. 이렇게 권한을 선수의 생일로 대표팀의 분위기가 다시 올라갔다. 순위 결정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마지막 조별 예선 3차전. 걸어 나오는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간절함과 비장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박형 선수의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슛부터 이영하 선수의 빗맞는 슈팅까지 그렇게 아쉬움의 시간은 흘러갔다. 결과는 1-2 대한민국의 패배. 예상하지 못한 선수들의 부상에서부터 아쉬운 결과까지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한 하루였다. 다음날 오전 말이 없던 대표팀 버스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윤덕여 감독이었다. 회복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선수들에게 카메라를 갖다 대며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윤덕여 감독의 이런 모습은 선수들에게도 마냥 신기한가 보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현 선수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가까운 카메라 때문에 놀란 이영주 선수의 모습은 사뭇 귀엽다. 힘내세요.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사랑해. 지수현 선수의 깜짝 사랑 고백부터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당황한 김두현 선수까지 자랑이다 그래. 화기애애한 여대생들의 모습 같은 버스 안의 분위기였다. 우리 태극낭자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 처음 맛보는 3연패 속에서도 다시 이겨내는 법을 찾은 것 같았다. 우리에게 낯선 11위, 12위 순위 결정전이 있던 날 경기장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기에와의 혈투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다. 마지막 캡틴 조세훈 선수의 마무리 골로 모든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11위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귀국 전 대표팀 회의실. 이번 키프러스컵을 통해 윤영글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가졌다. 일찍 좀 기회를 못 준 것 같아서 대회 어떻게 보면 더 미안한 생각이에요. 그 모습을 본 선수들은 자신의 데뷔 때 모습을 회상하는 듯 했다. 축하하고. 응? 네. 그 지금 안 다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팠다. 윤영글 선수에게는 아마 이번 대회가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동안 뭐 쉬운 소리만 하고 여기 와서 뭐 벨기에 다 해보고 그랬는데 선수님 뭐 성질이 좀 못 돼갖고 내 여러분 저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고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팀명을 좀 잘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다음 만나볼 기회가 있어. 알겠지? 예. 수고했어. 이번 키프러스컵은 우리 대표팀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윤덕여 감독과 스태프들은 답을 찾으려고 했고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여자 대표팀에게 이번 대회는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목표는 캐나다 월드컵이다. 그때까지 여자 대표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